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현실을 다스리며 사는 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꿈은 언제나 미래를 꿈꾸는 것이지 현재는 과거에 꿈꾸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아름답게 꿈꾸십시오.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내일의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꿈을 현실로 하는 그 길을 보면요, 꿈을 꾸고 현실을 생각하고 마음의 소문이 뜨겁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꿈이 없습니다. 몰랐던 그런 얘기예요. 소문이 꿈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꿈꾸는 것도 없는데요.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소문이 있으면 소문이 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 소문도 없으면 안 돼요. 대개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심호하다가 나간 주의 종들은 목회 최고로 성공을 못했으면 중간쯤은 성공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심호한 주의 종들은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목회 성공을 하고 있다. 그 왜 그러냐? 최근에도 제가 스웨덴에 갔을 때 스웨덴 목사님이 무섭디다. 왜 순복음교회에서 나오는 선교사조차도 일이 잘 되느냐? 무슨 비결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비결이 있다. 왜 그들은 선교사로 나오면 선교사로 나와서 하나님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문한다.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면 소원이 이루어진 꿈을 꾸게 된다. 꿈을 꾸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말하게 되고 말하게 되면 말이 나가서 일을 이루신다. 정말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채우는 일은 내가 한다. 보세요. 일은 전부 하나님 하겠다. 그릇만 준비하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운다. 네가 채우는 것이 아니다. 입을 넓게 여는 것은 어떻게 여는 것인가? 생각을 간절히 소원을 하면은 소원이 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냐. 오늘 뭘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앉아서 예배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소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겠다는 소원은 일상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지 말고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개인적인 소원 8월달이 왔는데 여름 휴가 가야지. 최소한도 그런 소원이 되지 않냐니까. 사람들은 저보고 다 자꾸 묻는 것은 휴가 언제 가느냐 하는데 저는 50년 목회 동안에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휴가를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휴가에 대한 소원이 없습니다. 저는 놀러 갈 소원이 없어요. 교회 사무실에 나오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런데 소원이 없으니까 꿈이 없어요. 꿈이 있으면 아 제주도에 가겠다, 부산에 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동남아에 가겠다, 꿈을 꾸게 되죠. 소원이 있어야 꿈을 꾸게 되면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기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4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아야 운명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지 4차원의 세계 아닌 3차원의 세계를 살면 환경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3차원적 세계로 지배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4차원을 통해서 4차원을 가지고서 환경을 다스리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마음을, 마음의 소원을 강력히 하면은 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개인도, 가족도, 교회도, 나라도 발전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자꾸 간구하지 말고 마음에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간절한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 꿈이 생겨나지요. 마음이 이루어진 모습이 마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루어진 긍정적인 모습이 생겨나면 그 꿈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 너무나 잘 알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10년을 지나면서 애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나이 70세에 갈대아 우르에 와서 80이 될 때까지 애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입니다. 10년을 기도했어요. 그래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한 번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을 안 주니까 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종을 택해가지고서 상속자로 만들겠습니다. 나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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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몸에서 난 자식이 상속자가 되려고. 자식이 없는데요. 기도를 잘못했잖냐. 성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읽으면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천막 안에서 자고 기도하지 마라. 눈 감고 천막 안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꿈이 없지 않느냐. 오늘 저녁에는 천막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봐라. 그래 요즘에 뭐 캄캄한 밤에 별들이 하늘에 찬란히 비치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밖에 나왔습니다.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고 무엇이 있는지 보라. 아, 별들이 저렇게 많은지 헤아려라. 아유 좀 헤아리고 난 다음 정신이 없어서 못 헤아리겠습니다.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다.
자손이 안 된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별들을 바라보고 자손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을 마음에 꿈꾸고 나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믿어지지 않는데 아유 별들처럼 많은데 저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잘했다.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아니가 아니라 그는 아들을 낳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실 때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꿈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이 기도하면 고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집이 내 소유가 된 꿈을 꾸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제 집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꿈을 꾸고 있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꿈이 있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믿음이 꿈의 손을 잡고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기적이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다 할 바에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사는 이상은 언제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 안 되고 위에 아래 내려가지 않고 뜻이 하늘인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도 보면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꿈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의 할 일은 부르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할 일은 책임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난 다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너희들의 할 일이다.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고 너희들 할 일은 없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이 저는 축복을 크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판잣집 교회도 아닌 천막집 교회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늘 마음을 성공한다는 생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세계적인 교회를 목회하게 되는 꿈을 가졌었어요. 그때는 왜 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성공시키려고 작정하신 것이에요. 어디 가도 나는 성공한다 두고 봐라. 사람들이 와서 고개를 흔들어 네가 지금은 흔들지만은 나중에는 끄덕거리게 된다. 두고 봐라. 나는 성공한다. 그 꿈이 마음에 믿음을 주었었어요.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시험이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성공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은퇴하여 원로가 되었지만 지금도 난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주 젊지 않습니까? 저는 내 자신을 늙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젊다고 생각하고 젊은 기분을 가지고 다시 세계로 나가서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작년도에 해외 선교를 출범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나를 보면 아직까지 젊고 활기차니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꿈과 믿음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싱가포르로, 일본으로, 인도로, 또 스웨덴으로, 앞으로 또 말레이시아로 다녀보니까 젊을 때보다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자신도 꼭 성공하는 여러분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것은 교육이 없어도 할 수가 있고 잘나지 못해도 할 수가 있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 간절한 생각이 꿈을 꾸게 되고 꿈이 마음속에 믿음을 이렇게 세우고 믿음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순서를 지키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꿈이 생기면 꿈을 믿고 믿음이 생기면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거들랑 반드시 꿈으로 대체해줘야 그 믿음의 말이 계속합니다. 안 그러면 사라져버립니다. 꿈이 있거들랑 꿈에 해당하는 믿음의 말을 입술로 자꾸 하고 또 믿음이 생기거들랑 꿈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생각과 꿈, 믿음과 말은 창조적인 인생을 사는데 근본적인 4차원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하면 꿈꾸게 된다. 꿈꾸면 말하게 된다. 말하면 이루어진다. 꼭 여러분 마음에 가지십시오. 저는 그 원리를 가슴에 품고 오늘날도 늘 사는데 여러분 함께 갑시다. 마음의 꿈은 믿음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말은 꿈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반드시 꿈은 믿음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도 꿈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꿈을 꾼 것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언제나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네게 준다. 먼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마음속에 꿈꾸고 믿고 말하면 있는 것으로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 평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은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운명을 4차원의 영성으로 변화시켜 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꼬여져서 꼬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는 구라파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역사 스토리만 있고
윤리와 교육 강연만 있고 종교적인 강연이 있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요. 종교만 있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꿈을 믿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세월이 지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따라 말씀드리자.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소원하고 꿈꾸고 믿기만 하면 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았었습니다 하면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초현실적인 현실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3차원적 삶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우리는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당신의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한 것을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이학적인 치료 없이 병이 낫는 현상도 초현실적인 것입니다. 약으로 못 고칠 병이 깨끗이 낫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학적으로 치료 없이 병이 낫는 현상은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현실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살아나는 것이요. 우리 인생 생활 가운데 이렇게 큰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만 열어놓으면 이런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 속에 넣어서 걸머지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관 뚜껑을 열어놓고서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서 우리 소원이 꿈을 갖게 되고 꿈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상적인 꿈이 아니고 창조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이 이런 가상적인 일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실제적으로 현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현실을 다스리며 사는 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 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최고의 투자는 사람을 위한 투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여행의 유익이고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분들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받았든지 물질을 받았든지 어쨌든 간에 이전에 좋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콧불소 교회가 온다라는 좋은 책을 썼던 모자이크 교회의 어윈 맥메네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에게 옛날에 사춘기 아들 아론이 있었는데요. 어린 사춘기였어요. 근데 이 아론이라는 아들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당신 닮아서 애가 그렇다고 그러고 목사님은 우리 어머님이 애 낳기 전에 나 닮은 아들을 낳으라고 기도를 많이 해서 얘가 그런 거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갈등하고 있었는 그런 때에 이렇게 아들 아론과 함께 목사님이 긴 시간을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가서 아들 아론에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론, 굉장히 가난한 집이 있어. 애들은 많고 돈이 없어서 저녁도 못 먹었어. 겨울에 너무너무 추운데 불도 못 대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살고 있는 삼촌은 어마어마한 부자란다. 은행에는 많은 돈이 있어. 그렇지만 그 은행의 돈은 삼촌밖에는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삼촌이 그 은행에 갈 시간조차 없다고 하면서 도와주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어린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아빠! 아빠는 목사잖아. 그 삼촌 나쁜 사람이야. 아빠가 불러다가 혼을 내줘. 혼을 내줘. 막 그러니까 그때서야 어윈 맥메네스 목사님이 아들을 향해 아론, 바로 네가 그 사람이야. 네 안에는 엄청난 자원이 있어. 그러나 그것은 너 위에는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것이야. 네가 그 잠재력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천 명의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단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에 충만해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내 안에 있는 이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은 꺼내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꺼내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위한 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좋은 관계나 화목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가족으로 인한 상처, 친구나 학교 생활 선생님, 이웃으로 인한 상처, 심지어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쫓겨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 열등감과 소외감의 상처가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은 상처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했는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삐지고 또 화를 내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상처 입고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다 좋은 관계를 원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목의 사람, 즉 좋은 관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죠. 고린도서 5장 17로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 속에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먼저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좋은 관계는 공평의 관계입니다. 공평의 관계. 즉 공평을 추구하는 관계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잘못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나도 보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의 세상의 관계는 항상 하향 평준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늘 갈등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쉽게 집에서 애들 싸우는 거 보세요. 우리 집에도 애들이 싸울 때 오면 둘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얘가 나 두 대 때렸어, 두 대. 나도 두 대 때려야 돼. 그리고 두 대 때려요. 맞은 애 그래요. 나는 살살 때렸는데 얘는 세게 때렸어요. 나 세게 때려야 돼. 그리고 또 때려요. 얘는 아까보다 더 세게 때렸어요. 또 때려요.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공평을 추구하면요, 절대로 공평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이유는 바로 공평을 추구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네가 나한테 그랬어? 두고 보자 너. 나도 한번 너한테 그렇게 한다.
이 공평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평을 추구하는 세상의 원리 속에 함께 살아가면 우리 안에는 비판과 투쟁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갈등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좋을 때 보면 좋은 사람인데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아주 지나치게 사납고 정확하게 막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저 뺨도 돌려대며. 우리 옆에 사람과 한 번씩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네. 어쨌든 간에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야 되고요. 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32절로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평 이상의 가치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길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주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고 주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은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썼고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까짓 거 내가 그 사람에게 몰라서 그런 건데 나도 참지 공평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올바른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공평을 뛰어넘는 더 주는 원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단지 분열을 싫어하고 전쟁을 싫어하는 그러한 단순한 차원의 화목, 단순한 차원의 좋은 관계만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만족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렬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전쟁 있는 곳에 평화를 심고 안 되는 곳에서 더 많이 주고 내가 수고한 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헌신 더 주는 원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 화해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LA와 우리가 살고 있는 LA 인근 땅도 사막과 같았다고 그러죠. 근데 이 땅에 물이 흐르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대도시가 형성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또 이 주변에는 맛있는 오렌지 나무가 많이 자라는 그런 생산지가 되지 않습니까? 땅이 사막이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흐르지 않아서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나쁜 상황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수가 흐른다면 우리는 사막도 옥토로 바꿔놓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서 우물가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회피하는 사막과 같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와 보라 내가 만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을 인도하는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면에 있어서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숫자를 히브리 사상으로 해석할 때 숫자 6은 인간의 숫자이고 숫자 7은 하나님 숫자라고 말합니다. 숫자 6과 7은 가장 가까운 근접한 숫자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6이 아니라 7이 되어져야 합니다. 인간끼리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 사람은 나하고 비행기 동창이야, 고향 친구야, 학교 동창이야, 이민생활 오래 같이 했어 이렇게 해서 친한 거는요
결코 온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이라 할지라도, 옛날에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사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이 진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도 7일째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 6바퀴 열심히 돌아도 마지막 7바퀴 안 돌면 그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6번 몸을 담가도 7번째 몸을 담그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6번 간절하게 기도해도 7번째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인간끼리 좋다 좋다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새 역사를 만들고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올바른 관계를 만드는 공평의 원리가 아니라 더 주는 원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는 지혜로운 삶은 공동체와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투자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변화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위를 연구하는 지질학자라고 한다면 무엇을 찾아 나서야 되겠어요? 붕어빵을 찾아가요? 바위를 연구하는 지질학자는 뭘 찾아가야 되겠어요? 바위를 찾아가야 되죠. 바위는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연구할 때 주도권은 당연히 바위를 연구하는 지질학자에게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수준을 높여서 동물학자로서 토끼를 연구한다고 해보십시오. 토끼를 찾아가는데 토끼는 도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 주도권이 동물학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끼에게도 조금은 주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수준을 높여서 사람을 연구한다, 사람을 알아간다고 했을 때 주도권은 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해도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 것 같습니까? 주도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죄인된 인간은 어떻게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성령의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십니까? 하나님 편애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햇빛이 비추는데 햇빛이 편애합니까? 햇빛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많이 비춰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조금 비춰줍니까? 대답 좀 해봐요. 정말 햇빛이 편애할 수가 없잖아요. 햇빛은 편애하지 않고 빛을 비추는데 어떤 방의 창문은 깨끗해서 햇빛이 잘 들어와서 방 안에 있는 물건이 뽀송뽀송해지고 어떤 방의 창문은 더러워서 햇빛이 잘 비춰지질 않으므로 습기가 가득 차고 우중충할 수 있다는 것. 햇빛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편견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주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내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어진 계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까? 그것이 바로 공동체 속에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잘 볼 수 있는 깨끗한 창문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공동체 속에서 함께할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교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어떤 교회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은혜가 없이 갈등과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편애합니까? 편견하십니까? 아닙니다.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있으면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갈등하고 싸우고 있으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논에다가 벽실을 농사를 지을 때 벽실을 논에다가 바로 뿌리지 않고 모짜리에다가 먼저 뿌려서 알맞게 자란 다음에 모를 논에다가 옮겨 심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건강하게 변화를 이루어서 자라감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 청년들 이제 1차 성경암송 시험 보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는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하여 또 성경 말씀의 맛을 맛보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하면서 상 주고 막 시험 보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건강함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도전과 자극을 주어서 이제는 스스로 자라나서 성경 말씀과 가까이 있게 하고 성경 말씀을 늘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훈련의 과정으로 본다면 정말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나는 실력도 있고 내 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본질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신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본질적 신뢰, 본질적 신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실수도 많이 해요.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막 믿어주고 알아주고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것 같은 그 사람. 그 사람은요, 본질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니에 대한 본질적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가 막 나한테 잔소리를 하고 어떤 때는 회초리를 들고 때려도 그래도 엄마한테 갑니다. 왜요? 옆집에 모르는 이상한 아저씨가 이사 와가지고 뭐 빵을 주고 사탕을 흔들면서 너 나한테 와라 이리 우리 집에 가서 살자 그래도 그 집으로 안 가고 잔소리하고 회초리 들고 있는 엄마한테 찾아가는 이유는 본질적 신뢰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질적 신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본질적 신뢰를 회복 왜 어머니가 왜 본질적 신뢰냐 보세요. 어머니에게는 희생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말을 세련되게 한다든가 뭐 학문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잘한다든가 그래서 신뢰가 생긴 게 아니고 세련되고 멋있는 옷을 잘 입고 다니셔서 신뢰가 생긴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이 믿어질 수 있는 사람 그게 이것을 가지고 본질적 신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 본질적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상호간에 본질적 신뢰.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자꾸 홈런 한 방 치려고 그래요. 홈런 한 방. 네? 그게 본질적 신뢰를 가져오지 않아요. 아, 굉장한 일을 했다. 잠깐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본질적 신뢰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본질적 신뢰는 무엇보다도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예배드린 일이 어렵고 힘들고 변명이 나오고 핑계가 많은 사람이라면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본질적 신뢰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섬기는 일에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복은 나로 인해서 이웃이 잘 될 때 완성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뭐 우리 돈 좋아하니까. 돈을 많이 버는 재벌이에요. 근데 자식들은 다 이게 완전히 허랑방탕한 놈들이에요. 그러면 이 집안은 복 있는 집안이에요? 아니에요? 복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일이 생길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더니 아 자식도 성실하게 잘 돼서 그 아들들이 이렇게 해서 다 잘 됐다. 이럴 때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더니 우리 구역이 잘 되더라. 우리 교구가 잘 되더라. 우리 기관이 잘 되더라. 이럴 때 복이라고 말하는 거지.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우리 구역은 맨날 싸웁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구는 맨날 갈등하고 있습니다. 복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자, 한번 상황을 두 가지의 상황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와인도 즐기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유현진 선수의 야구 얘기, 재밌었던 TV 드라마, 최근의 영화 이야기, 또 최근에 유행하는 유머 시리즈 막 이런 것들 막 얘기하면서 신나게 웃고 떠드는 모임이 있습니다. 상황 1. 자, 두 번째 상황, 상황 2. 또 다른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과일과 음식들을 조금씩 들고 김 집사님 집에 모였습니다. 이유는 김 집사님 지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면서 김 집사님 위로하기 위해서 꽃다발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간식을 나누고 주일 설교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 나누고 자기들도 어려웠던 때 시절을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 집사님의 어려움을 위해서 전부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상황이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입으로 대답하면 제가 넘어질지 모르니까 마음으로. 상황 1과 상황 2 어느 쪽이 여러분에겐 더 어울립니까? 상황 1과 상황 2 어느 쪽이 여러분에겐 더 어울립니까?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고 그냥 뭐 이렇게 떠들고 유현진이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영화 얘기 드라마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 어울리는데, 근데 누구 어려운 사람 있다고 해서 신방 가자고 해서 가가지고 성경 얘기하고 간증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이건 막 닭살이 돋고 나한테는 안 어울리는 얘기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본질적인 신뢰관계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과의 이 본질적인 신뢰, 본질적인 신뢰, 공동체를 통하여 이 본질적인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본질적인 신뢰를 회복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경영하려면 사람에게 투자하는 믿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는 지혜로운 삶은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본질적인 신뢰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이 본질적인 신뢰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린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부예배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최고의 투자는 사람을 위한 투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순복음교회는 1750 노스 에지먼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913-4499 나성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장로 성가단에서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제20회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지휘의 김원재, 반주의 이한을, 소프라노의 나유선, 그리고 부산 장로 성가단이 특별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일시는 8월 18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10-720-2770번, 310-720-2770번 277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한인교회 소속 은혜 실업인 선교회에서는 최근 법률 및 이민자들에게 크게 부각되고 있는
오바마 이민법과 건강보험 개혁안 설명회를 주최합니다.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전문인의 무료 상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일시는 8월 18일 주일 오후 2시며 장소는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951-533-1197 951지역 533-119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영화로신 주성령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